I close my eyes. 안녕하세요. DJ 랑카랑카 브랑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흥, 망, 성, 쇠. 제가 좀 유식한 표현을 좀 썼나요? 오늘의 시간, 지금은 비록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딱 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로트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천번.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아, 요즘 더 트로트 말고 연일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로트 여자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죠. 사실은 처음에 네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네네. 오, 트로트를 갖고도 오디션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딱 빨간색 원피스 들어있고 여자들이 원피스도 아주 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견장을 차고 다 나와서 야, 이거 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네.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 여성을 좀 대상화시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네네. 일단은 좀 거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가수들을 모아놨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왜 여자 가수들은 항상 자기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외모로만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시대착오적이다. 좀 너무 선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넉넉히 봤어요. 다 아름다우시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이제 와이프가 톡 빠졌냐고. 네. 아니 그런 봤습니다. 외모들은 네. 사실은 아이돌 그룹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림이다. 트로트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좀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실 거란 생각을 하고. 딱 봤다가 이게 반전이었던 거죠. 아,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이 좀 두 분하고 저는 좀 다른 게 트로트 하면 이제 현실적인 인식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도 뭔가 이제 예능적인 면을 좀 보여주려고 예를 썼던 것 같긴 하나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막상 실력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좀 엎드러지게 부르고 그게 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비주류였던 트로트를 이렇게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네네. 사실 정말 트로트 쪽에 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좀, 제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 트로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쉐끼리 품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분이 무슨 트로트를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생이긴 한데 예. 트로트라면 좀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볼거리 위주의 방송이고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지를 허비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맹이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그 필요했던 방송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한번 반짝 이렇게 시선은 끌지만 네. 그다음에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의 자극이 없으면 아예 트로트 무대 자체를 안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더 트로트가 훨씬 더 그 컨텐츠를 채워가면서 제대로 된 오늘의 트로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더 그 부활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중들도 지금 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더 트로트가 실질적으로 트로트를 부활시킨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다. 예. 라고 영정에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다? 그걸 본다고요? 지금? 잠시 봤어요. 잠시.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주인의식을 가진 MC로서는 예. 하는 콘텐츠를 보면서 예. 우리 프로그램에 또 어떤 걸 접목시킬까 예. 생각하는 게 또 MC 아니겠습니까? 빨간 원피스?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저도 현직에 있는 가수지만 인정할 네네. 부분은
솔직히 인정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공연 업계에서나 행사를 가다 보면 예. 주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관객의 대다수 분들이 네네.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뭘 신경 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매니저가 듣기로는 아 남성이 많으니까 의상 부분에서나 레파토리 예.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가 보구나. 물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공연이 달라지는 건 없지만서도 네. 그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이제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보여주는 거에서 조금 신경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떤 신경을 썼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시청자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타고 나서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트로트가 좀 많이 쇠퇴했고 네. 또 트로트를 보는 시각이 왜곡돼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사실은 그런 뭐 대접들을 갖다가 아이돌들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특히나 행사 혹은 뭐 축제 이런 데에서 어떤 초대 가수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트로트 가수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분위기를 띄워라. 네. 뭐 이게 무슨 가수가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예술 생활을 하는 건데 분위기 띄우는 무슨 뭐야 반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트로트 가수를 너무 낮춰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트로트의 어떤 쇠퇴를 그냥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트로트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떤 서민들을 울고 웃게 했던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대중적 음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솔직히 보면 그 트로트가 만들어진 때를 갖다 이렇게 짚어봤잖아요. 짚어보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완성이 된 건 일본에서 완성이 됐다고 쳐도 네네.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실험들을 했고 그렇지. 그 실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트로트였어요. 그러니까 미녀도 막 쏟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특히 뭐 이 외색풍의 어떤 음계들 같은 경우는 이미 60년대 가면서 사라지고 대신은 거기에 다양한 미녀들이 오히려 더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들어와요. 네네네. 우리 트로트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뿌리가 민요예요.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리랑 목동 같은 것도 민요잖아요. 네네. 세상은 요지경 이런 것도 마뇨라고 해가지고 예 그것도 네. 민요에서 네. 발달한 한 풍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서 트로트라고 하는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외색이야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잘못된 그런 편견이었고 그걸 정치적인 의도로 막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상처가 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일본 거를 듣고 표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겠죠. 일본하고 그렇죠. 근접한 지역 쪽이라도 네. 이랬으면 특히 그죠? 부산에 그쪽에 가면요. 네. 그 일부 그 여관들이 일본 방송을 그냥 잡아가지고 위성으로 잡아가지고 틀어주는 데도 있었어요. 잡혔습니까 그게? 잡혔어요. 위성으로.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쟁반 달아가지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개편 시기에는 그렇게 부산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출장을. 그래서 그렇게 위성이. 그래서 그걸 일본 방송을 보는 거야. 네. 근데 그 옆방에는 또 작곡자가 거기서 앉아서 일본 음악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내고 그랬던 것들이 옛날에 네. 있었던 거예요. 잠시.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만 딱 쳐내면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전체 어떤 하나의 그 방송인들 또 대중음악인들 전체를 다 왜곡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이건 정말 잘못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트로트가 세트를 하게 된 건가요? 90년대에 김수희라는 그 또 녹록치 않은 그런 가수가 그렇죠. 그분 예 그렇죠. 예. 93년에 에모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맞아요. 그때 네. 이제 가요 탑텐에서 1위도 하고 네, 월드컵 받고 진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90년대까지는 하나의 장르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TV에서도 한 번은 태진아가 1등을 하면 태진아 씨가 1등을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 서태지가 1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서태지 이후였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계의 흐름을 또 확 바꿔놓고 엄청난 대변화였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뒤에 H.O.T나 제키 이렇게 아이돌들이 들어서고 네. 그러면서 TV의 어떤 무대는 그냥 10대들한테 뺏겨버리고 그렇죠, 밀려난 그렇죠. 거죠. 나중에 네. 장윤정 씨가 이제 좀 아주 젊은 감각에 어머나를 들고 네. 나와서
다시 복귀하기까지 암흑기가 90년도에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년, 12년 정도 됐었죠.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좀 우리 그 철규 씨가 늘 그러잖아요. 네. 뭐가 개그가 먹히면 막 하다 오버를 하잖아요. 좀 오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트로트가 네. 막 사랑받을 때 특히 그때 당시에 좀 트렌드한 댄스 리듬에다가 네, 네 맞아요. 예, 트로트를 네. 갖다 얹어서 아우 새로운 시도다 이러면서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너도 나도 그 댄스 리듬에 얹어가지고 저는 이게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음악을 갖다가 고급이다 저급이다라고 솔직히 저도 판단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듣는 대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노래를 붙여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또 각설이 타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클래식한 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에 예, 시대의 흐름에 맞아서 대중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귀가 쏠리고 사랑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건 네. 맞는데 주희 씨 네. 얘기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2005년서부터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템포에 네. 심장을 막 뛰게끔 하는 그런 리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일상적인 가사들을 갖다 얹어서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그런 게 횡행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줄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그런 가사들까지 나오게 되고 더 리듬은 빨라지게 되고 더 길게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편곡이 자꾸 이제 좀 단순해지게 되고 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주 싸구려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싸구려로 만들어도 팔리네. 그러니까 그럼 더더욱 싸구려를 더 싸구려로 이렇게 찍어대게 되고 아유 노래 잘하는 박주희를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새로운 사람 써보지 그러면서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네, 그럼 시장 장벽이 네,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멸의 길로 계속 빠지게 됐던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바뀌어진 사회에 적응한 면도 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그게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로트가 갖고 있는 기본의 어떤 품격과 음악으로서의 어떤 완성도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도 빚긴 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의 눈물처럼 시대상을 담으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현대에 이게 찌들어가는 그 심정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네. 여기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청바지를 발표했습니다. 청춘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예. 예, 청춘은 선택할 수 있다는 저 굉장히 즐겁고 희망찬 노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청바지가 무슨 뜻이에요? 청춘은 바로 지금.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이가 뭐 젊으신 분이나 청춘을 선택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청춘. 그러기도 하고 청춘은 바로 지금이기도 예. 하고 청도 MBC는 바로 지금. 뭐라고요? 야, 이런 오바를 좀 하지 마라. 뭐라는 거야? 예. 이러다 보면 철규 씨의 개그에 대한 네네네. 신뢰가 떨어져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야. 예. 정철규의 네. 실력은 어디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노래는 듣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예. 개그도 듣는 사람의 몫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해졌어요. 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 트로트 부활을 얘기할 때 이거는 꼭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 네.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가 더 대중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뭐 약간의 돈만 있으면 네. 앨범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사실 뭐 그 제가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예, 앵커 최일구 씨도 막 팔을 지금 싱글 최일구 앵커님 싱글 냈어요. 두 개나 했어요. 지금 후속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뭐 이분이 팔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너무 진입 장벽이 낮은 건 아닌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 실화입니다. 네. 네, 실화인데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씨 있죠. 네. 안정환 씨 매니저 친형도 매니저 따라다니기도 이번에 앨범 냈어요. 매니저 친형이 네. 진짜로 그 친구네 축구하는 친구거든요. 아,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그 지금 실제 방송심의 신청곡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연간 트로트 신곡이 몇 곡인지 아세요? 4천여 곡. 그러면 하루에 10곡 이상. 그래요. 와. 그러면은. 댄스라든지 아이돌 곡은 그보다 넘습니까? 아이돌 곡이 한 1600곡 정도? 이야, 두 배가 넘는 그런 이야. 아니, 트로트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아이돌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아이돌이 한 네. 300팀 있대. 네. 그런데 아니, 트로트 가수는 얼마나 많길래 4천여 곡이 나오냐고요. 그 4천여 곡 중에서 안정환 씨 매니저의 친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규 씨도 좀 있는 거고. 예, 뭐 그 아, 죄송합니다. 그분들 평화하려고 평화 열심히는 하는데 네. 얘가 생뚱맞게 갑자기 앨범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음악 시장에서 그러면 트로트 이 4천여 곡의 신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집계도 잘 안 돼요. 아. 그런데 어쨌든 시장 구조가 이렇게 왜곡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전체 4천여 곡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 거의 한 1, 2% 내에서 그 음원 시장들을 나눠먹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축제나 뭐 혹은 행사가 결코 가수들 활동에서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만 이제 목을 매달게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진짜 그 가격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네. 진짜 탑인 그 팀들과 그리고 정말 그냥 막 불러만 줘도 간다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사실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생태계일까? 이 생태계 자체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저는 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요. 음원 수입이 트로트 가수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요.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돌, 케이팝은 이제 팬분들께서 음원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지만 트로트 가수는 음원 수입이 없어요. 즉 그 말은 중장년층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좀 제발 사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은 음원 사이트를 찾아가지는 못해요. 차라리 네. 다른 사업 어떤 그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손가락 클릭만 해도 충분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가수들의 음악들을 찾아요. 근데 유튜브 노래들은 다 공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에 네네. 너무 익숙해져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럼 무료라고 하고 광고료를 받는 그런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드시던가. 아, 왜 저는... 얘기하시면 본인도 실망하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음원을 발표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네네. 음원 사이트에 가서 제 음원을 제가 돈 주고 사요. 이게 음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으세요. 행사장에서 불려질 음원을 하다 보니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맞아요. 그런 행사장에서는 음원의 좋고 나쁨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런 스피커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그렇게 들리려니. 하지만 음원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가수들은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안 합니다. 1,000원도 안 하니까요. 네네. 음원 좀 다운받아 주세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원에 사시면 박주희 씨한테 20원 들어옵니다. 많이 말이죠. 네. 그것도 안 들어와. 20원도 안 들어와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아, 그런 게 지금 이제 행사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 네, 구조가 맞아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네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 마케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령 하나가 어떤 공간이고 네. 직접 관객들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돈은 광고주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또 저는 왜 방송을 자꾸 포기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방송국에서 안 불러줘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프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프로그램이 정말 테레비를 봐도 예. 전형적인 네.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진짜로. 네. 방송 무대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로트 업계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령 트로트 업계가 조금만 힘을 좀 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힘을 좀 합한 상태에서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 네네. 방송가와 얼마든지 또 협상을 갖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도생 그냥 네. 행사 하나 더 따는 게 우리 기획사의 뭐 오늘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을 자꾸 이제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토크 더 트로트 또 우리 더 트로트 이 무대가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봐봐요. 네. 우리 이렇게 트로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K본부에서는 뭐 이렇게 노래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서는 오마이 트로트라고 신인 가수들한테 다양한 노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신인 가수들의 다양한 도전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트로트란 말부터 좀 바꿔야 된다니까 자꾸. 제가 계속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하는 말로 자꾸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말이 오염이 됐어.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트로트의 새로운 이름도 공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트로트 맞아요. 게시판에 트로트의 새로운 이름 뭐가 좋을까 남겨주셔서 예. 뭔가 좀 제대로 딱 이거다라고 채택이 되면은 박주희 씨가 직접 노래를 또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트로트로 온 세대가 화합하는 그날까지 토크 더 트로트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더 트로트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